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소재 관련주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공개 방송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실적 시장까지 갈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고, 자, 종전 선언에 대한 이슈가 지금 경협주들이 추가 상승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 현실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리비안 관련주가 또다시 한번 더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인 호재가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일단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하반 경직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전일 오늘 그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공포 심리가 좀 자극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위축되는 그런 양상들도 많이 나타났다고 봤었는데, 어제 제가 바닥권력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 현재는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전략 그대로 지금 시장을 봐야 된다고 해도 사실 저희 회원분들도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공포심리가 자극이 좀 되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공포심리가 자극되면서 시장이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옵션 만기까지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관에 대한 매수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연속적인 매수를 조금 보이기 어려운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고 보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를 꾸준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1200선, 1200원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환율 효과를 타고, 리비안 관련주들도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잠재적인 악재에 대한 역할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편에서는 또 호재로 또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도 철강주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내일 옵션 만기가 중요한데, 옵션 만기는 무리 없이 지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도 한번 같이 보기 전에 환율에 대한 분위기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익이 2천억 원 감소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2014년 뉴스인데, 물론 지금은 이것만큼에 대한 영향은 주진 않겠지만, 여전히 환율에 대한 측면이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는 상당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 원화 약세 기조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을 봤을 때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제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차화정을 이끌었는데요. 자동차 화학 정유죠. 그때 환율 같은 경우에 1200원대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상대적인 환율이 일본의 엔화보다도 저렴한 그런 단계적인 부분이 나타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율에 대한 효과가 자동차 업종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급등에 대해서 항공주라든지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자동차 조선 반도체는 호재로 여겨진다. 그래서 이 뉴스도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항공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뭐 위드 코로나 관련이었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저가 항공사 위주로, 아직까지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 항공주 위주로 시장을 좀더 풀어나가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차전지 소재 관련 섹터군을 조금 한번 보면, 저희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11월달 실적 시즌까지는 2차전지 소재단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을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넣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봤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요. 과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LNF, 펄어비스, 카코게임즈, HLB, 셀트리온제약, SK머티리얼즈, CJNM, 알테오젠 이렇게가 시총 탑1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제약바이오로 이끌어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HLB,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기 힘들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실적 시즌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지수를 올리는 것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결국 에코프로비엠, LNF 또는 SK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소재라든지 또는 2차전지 소재 관련단인데,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얘네들이 죽는데, 여기서 죽는다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과연 코스닥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나는 거죠.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게임주들은 개별적인 실적입니다. 그러면 CJ ENM이 미디어 컨텐츠가 아무리 약진한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들어올리긴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수에 대한 부분을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기적으로 크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판단했을 때, 기관의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같은 2차전지 소재단을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움직임들이 11월달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당분간은 이쪽에 대한 수급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진 않을 것이다. 그 지수에 대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도 소재 관련된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서 실적 기대감도 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인데, 자, 지금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한미 안보실장이 만나서 이제 회담을 했다는 부분이었고, 북한의 우호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아난티라든지 또는 뭐 신원이라든지 또 JST나 같은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주가가 워낙 최근에 급등을 하던 모습이었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들은 바로 이 더블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죠. 보복 소비나 개성공단, 또는 이제 보복 소비 안에서도 이제 여행, 그 리조트에 대한 부분과 금강산 관광, 그 아난티나 용평 리조트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는 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 좀 더 좋은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직도 지금 아난티라든지 신원 같은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상승폭이 좀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이대로 뭐 여기서 상승이 그만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앞에서 이제 싱가포르 회담이 꽤 그 결렬되면서 빠졌던 자리까지는 주가에 대한 반등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적어도 이제 15,000원에서 16,000원 밴드를 좀 넘어서는 아난티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에아티아야 요즘 최근에 철도주들이 움직임이 부진한데 철도주들도 다시 한번 더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지금 신원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이었던 3,5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내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난티라든지 지금 현재 이제 용평 리조트 같은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 관련해서 JST나도 바닥에서 막 좀 올라오는 과정들이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상승 가능성은 좀 높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복 소비에 대한 일환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수급이 좀 쏠리면 시장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급에 대한 쏠림화가 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이 좀 어렵죠. 뭐 경협주가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경협주만 가는 시장은 저는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말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가 최근에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 안에서 삼성 SDI는 좀 제외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리비안에서 배터리 공장을 지금은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삼성의 시너지를 하는 게 맞고요. 만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요. 대우나성의 TC 스틸이나 우신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공략했던 대유에이텍도 2,400원까지 꾸준하게 갈수 있죠. 에코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산업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13일 내일장 관심 종목, 뭐 NC소프트, CJ&F, 그 동화 기업인데요. 우선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됐던 모습이었고, 전일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인데, 낙폭이 상당히 컸다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지금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지금 2, 3, 4위가 NC소프트 게임이에요. 리니지 2M, 그리고 지금 그 블레인드 앤 소울.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기가 높게 블레이드 앤 소울입니다. 소울 2. 죄송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에 대한 다시 한번더 반등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소재단으로 지금 편입이 되는 모습인데, 이게 업황이 바뀌게 되면 그 업종 내 종목군들이 모두 다 함께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 2차전지 안에서도 일진 머티리얼즈나 포스케미칼, 동화기업이나 지금 에코프로비엠, LNF,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모든 소재단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이 신고가 흐름 자체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도 일단 11월 달 실적 시즌까지는 좀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J&M인데 지금 CJ&M 같은 경우에는 뭐 SM에 대한 인수 관련해 가지고 카카오라든지 그 CJ&M 두 중에 한 군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CJ&M 같은 경우 컨텐츠 관련해서 뭐 TVN에 대한 그런 컨텐츠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CJ&M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고 최근 기간의 매수는 눈여겨봐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 때 말씀드리고 난 다음부터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성 앞에 전고점인 19만 원 돌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추천주까지 다 한번 같이 보셨고요. 3분기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일부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항상 그 자리를 지켜왔고, 또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더라도 또뭐 언젠가 항상 안 좋은 건 아니니까요. 또 좋아질 때또 수익도 크게 내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이 또 다시 한번더 바뀌어 나가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또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또 시장이 좋아졌을 때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시장이 지금 돌아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즐겁게 주식 투자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